안녕하세요. 12회 북동이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첫 문제는요, 북한 그전에도 한번 봤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갱신호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판례 중에 하나죠. 이번 기회에 정확히 알아둡니다. 자, 먼저 각 행정작용의 법적 성질을 먼저 검토해 주는 게 좋죠. 주된 허가 같은 경우는 기속인지 재량인지 검토해 줘야 됩니다. 왜 하죠? 북한의 부가 가능성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예적 승인에 해당되고 재량 행위다. 이는 북한의 부가 가능성과 관련해서 논의 실익이 있다. 논의 실익까지 아주 잘했습니다. 허가 기간의 법적 성질은 보통 뭐하고 연결돼요? 독과점성하고 연결되죠. 사실 지금 이 시험 문제는요, 설문 1과 1로 나눠지지 않는다면 설문 2에서 허가 조건의 기한인지 허가 자체의 기한인지에 관한 논의를 같이 써주는 게 원칙입니다. 여기는 이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질문이 나눠졌기 때문에 지금 나눠 쓰는 거죠. 자, 성립사항 항의로 들어갔네요. 북한의 부가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죠. 일반론은 간단하게 써주고, 재량은 법적 근거 없이도 부과할 수 있지만, 기속행위는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법령 요건 충족적 부과일 때만 할수 있다는 거, 이거를 써주면 됩니다. 부가 가능성 관련해서 재량행위일 때, 내용 자체를 상당히 포섭도 잘하고 알차게 잘 썼네요. 내용 사항계의 인정 여부. 질문 형태가 북한의 부가 가능성만 쓰는 질문 형태였어요. 그런데 배점이 많았죠. 여기까지 써주는 걸 선회를 해야 됩니다. 북한의 내용 사항계는 일반론 쓰고 부비로 가는 거죠. 부당결부, 비례원칙으로 가주면 됩니다. 법령 위반이 없어야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요건 같은 거쓸 때는 그냥 번호로 붙여주세요. 교수님들 채점하기 편하게. 부당결부 금지 원칙 같은 경우는 다른 건 몰라도 되는데요. 어디까지 쓸 거냐. 요건까지 쓰기에는 너무 많으면 의, 판례 있으면 판례, 그 다음에 소결, 곧바로 이렇게 들어가 주면 돼요. 의는 많이 쓸 필요 없어요. 한두 줄만 간단하게 써주면 됩니다. 비례원칙하고 사안포섭 아주 잘했어요. 문제 자체가 좀 간단해가지고 다들 좀 쉽게 접근을 한것 같습니다. 기간의 법 설문 2에서 조건의 개념만을 고려해야 되느냐 아니냐, 즉 허가 자체의 기한과 허가 조건의 기한이 시험에 나오면요, 실익이 꼭 있어야 돼요. 실익을 쟁점의 정리에 적을 거냐 아니면 검토의 소견에 적을 거냐 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쟁점의 정리보다는 검토의 소견이 좀더 좋다고 보여지긴 해요. 왜냐면 교수님들도 검토의 소견을 웬만하면 읽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처럼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써주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분석적으로 잘 들어갔어요. 이 답안지는 여기가 좋네요. 갑의 주장 이 사건 허가 기간은 허가 조건의 기한이므로 만료 전 신청을 하면 레미콘 생산시설을 허가하는 갱신 신청이므로 조건의 개념만을 고려해서 허가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허가 처분이 나온 것에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만약에 교수님이 읽기만 했다면 무조건 점수 줬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분석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 아주 좋네요. 물론 쟁점의 정리와 점수는 낮지만 이렇게 분석력을 보여주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주장에 대한 분석이네요. 아주 좋아요. 그냥 허가 조건의 기한인지 검토한다 이것보다는요, 지금 주장이 이러이러한데 한번 알아보겠다. 그 실익은 뭐냐? 나중에 뒤에서 실익을 간단하게 언급해주면 되는 거죠. 아주 좋았습니다. 기관의 법적 성질, 관련된 판례 써주고 판례에 따라서 사안포섭 합니다. 실익을 쓰기에는 공간이 많지 않아서 실익이 좀 빠진 것 같긴 한데, 사안에 따라서는 이런 논의를 하는 실익이 뭐냐? 허가 조건의 기한으로 볼 때와 허가 자체의 기한으로 볼때 차이점이 어디 있느냐? 이런 부분을 꼭 찍어주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실익은 딱 이렇게 써주는 것이죠. 즉, 만약에 신규 신청으로 본다면 차무시법주의에 따라서요, 모든 요건을 다시 다 검토해야 돼요. 그렇지만 허가 조건의 기한이라면, 만료 전 신청이라면 갱신 신청에 해당돼서 갱신 허가를 거부할 때는요, 이런 경우는 조건의 개정만을 고려하고 그리고 중대한 공익적 사정과 이익형용에 필요해질 뿐입니다. 즉, 개정 법령을 적용할 수 없어요. 차무시법주의는 원래 처분에 허가 나왔을 때가 되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 이를 정확히 해주고 있으면 좋겠다.
허가 자체의 기한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러면 이제 막 안티가 들어와요. 아니, 판례가 그렇게 본거 아니잖아요. 막 이런 식으로 안티가 막 들어와요. 왜냐면 그렇게 가르치는 교수님들도 별로 없고. 아, 그렇지만 이게 왜 그런지는 설명드렸습니다. 허가 조건의 기한으로 본다는 것은요, 행정청에 명시적 의사가 없었을 때입니다. 장기성이 예상되는데 너무 짧게 붙였다면, 그 짧게 붙인 기간은 그 다음에 그 조건을 어떻게 갱신할지를 고려해 보겠다는 걸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 같은 경우는 이제 딱 1년만 더 하고 이제는 허가 안 해줄까요? 그렇다면 허가 자체 기한으로 볼수 있는 거예요. 판례가 이편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아주 이론적 도구만에 빠져서 판례는 여전히 허가 조건의 기한으로 봤으나, 전체 연장된 전체 기간으로 볼때 부담이 짧지 않기 때문에 뭐 이제는 거부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쓰는 답안지도 있는데요. 물론 뭐 그렇게 썼다고 틀리다고는 하지 않겠지만 판례 취지를 정확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허가 조건의 기한인지 허가 자체의 기한인지는요, 행정청에 명시적 의사가 있으면 그 의사에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명시적 의사가 없을 때 이게 과연 정말 2년이 붙었는데 딱 2년만 하라는 건지, 2년 뒤에 뭐 연장을 하겠다는 걸 염두에 두고 있는 건지, 불분명할 때 해석의 문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걸좀 알아둬야겠다. 다음. 거부를 위법한지. 좋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뭐 설문 내용이나 아주 포섭능력이 아주 좋네요. 고득점 할수 있는 답안지입니다. 아주 좋아요. 설문이 거부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죠. 뭐 워낙 많이 썼어요. 그렇지만 갱신 신청일 때 절충설에 따라서 시험에 나올 수 있다고 했죠. 그럴 때 지금처럼 갱신 연장 허가인데 갱신에서는 이런 레미콘 또는 카지노 연장 허가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갱신 허가가. 연장 허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체류 연장 허가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미 시험에 한번 봤습니다. 절차를 위반해서 아주 잘 썼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훈련하면 고득점 할수 있습니다. 잘 썼는데요. 뭐 조금 더 부과한다면 쟁점이 실익을, 왜냐면 지금 보니까 뭐 포섭도 워낙 잘하고 있고, 쟁점이 왜 문제가 되느냐? Why? 왜 문제가 되느냐? 이 부분을 조금만 더 가미하면 거의 70점 중반 이상의 답안지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주 좋았어요. 다음. 글씨가 아주, 글씨가, 시간 내에 이렇게 쓸수 있다는 게참 놀랍네요. 예적 승인. 개념 표지에 맞게 의를 써주고, 여기까지 의 써주고, 예적 승인이란 의두줄딱 줬네요. 사안의 경우. 그리고 포섭 직접 들어갔죠. 재량의 이. 기속 재량의 구별 기준을 쓰지 않는 대신, 직접 들어갔어요. 조문. 조문 활용을 정확히 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좀 읽기가 좀 힘들긴 하지만 잘 썼습니다. 안내사항 부과의 법적 성질. 이거는 새로운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니죠. 정말 안내예요, 안내. 그래서 결론. 이거 처분성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도 실제 시험 문제에 있었어요. 이거 자체는 처분성이 없어요. 사례의 경우, 강학상 기한, 사항적 한계. 여기는 안내사항 부과 사항적 한계. 네. 안내사항을 지금 다투는 게 아니라, 이 기한을 지금 다투는 거죠. 여기서 조금 착각이 있었던 것 같으네요. 문제가 이렇게 선회가 됐었나요? 지금 안내사항 자체는 처분성 인정되지 않고, 이 안내는요, 지금 마지막 연장해준 그 기한에 대한 안내잖아요. 지금 어떤 한계를 지금 논의하는 거 부관 중에서 이 기한의 한계를 논의를 좀 해줘야죠. 이 부분 조금, 그러네요. 자, 좀, 이게 왜 이렇게 선회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뭐, 아무튼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네요. 허가 자체의 기한인지, 답이 되는 거 먼저 써주세요. 허가 조건의 기한인지, 허가 자체의 기한인지. 여긴 지금 자체로 봤네요. 판례에 따라서 사안 포섭. 사안 포섭을 여기 굉장히 잘했던데 보니까. 안내사항의 부과로 볼때 행정청에 명시적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행정청에 명백한 의사는 이제는 딱 1년만 하라. 그러면 허가 자체의 기한으로 보고 있는 거죠. 1년 지나면 더 이상 영업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허가 자체의 기한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판례가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다고 해서 이게 틀렸다. 아닙니다. 그거는 너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도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허가 조건의 기한이라는 건요, 행정청의 추정되는 의사를 볼때
조건의 개정만을 고려할 뿐이 허가 자체가 1년으로 한정되지 않았을 때 허가 조건의 기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지금 안내사항이나 이런 거볼때 이제 1년만 하면 이제 거의 더 이상 하지 마. 이런 의사가 있잖아요. 그럼 허가 자체의 기한도 봐야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맥을 잡으면 금방 보이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는 혹시나 해서 판례 표현에 맞게 지금 이렇게 또 써준 거예요. 뭐, 좋네요. 나쁘지 않습니다. 설령, 허가 조건의 기한이라 해석하더라도, 허가 조건의 기한으로 해석하더라도, 연장된 전체 기한으로 볼 때, 사회 성질상 부당이 짧은 것이 아니라면, 부당이 짧지 않아야 허가 조건의 기한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 이게 이제 판례 때문에 이렇게 쓴 건데, 괜찮습니다. 잘했어요. 거부처분 사항 통지. 절충설의 논거를 정확히 잡아주는 게 중요한데, 이 부분은 사실 정확히 쓰려면 좀 어려워요. 뭐냐? 만약에요, 사안은 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건데, 만약에 갱신 신청이 맞다면, 갱신 허가, 갱신 신청에 대한 갱신 허가 거부 처분이라면, 이런 경우에는요, 이런 경우에는, 갱신 신청을 일단 하면,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소멸되지 않아요. 갱신 허가를 거부할 때, 이 거부를 할 때, 비로소 효력이 상실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일반 거부 처분과 다르게 그 자체가 기준의 동일성을 가지고 연장되어 오던 허가 자체를 없애버리는 침입적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보통 일반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은 원하는 대로 안 해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얘는요, 침입적 성격이 없다는 거죠. 물론 견해 다툼이 있습니다. 기대이익이 있다 보니까. 근데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 신청만으로 어떤 권익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부 처분으로 신청했다는 어떤 법률상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침입적 효과가, 침입적 처분이 아니어서 사정통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차법 21조의 사정통지는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이죠. 그렇지만 여기처럼요, 이런 경우에는 이때는 갱신 자체를 안 해주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침입적 요소가 분명히 있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사정통지의 대상이 돼야 된다는 쪽으로 가줘야 됩니다. 오히려 거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보다도 훨씬 더 넓게 인정될 수 있는 거예요. 거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같은 경우는요, 갱신 신청인 경우에도 집행정지가 된다고 갱신해줘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의무가. 그걸 정확히 기억합니다. 따라서 절충서를 취할 때 갱신 허가 거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절충서를 취하더라도. 그렇지만 사정통지는 웬만하면 된다는 거 이번에 기억하십니다. 나머지 사안포섭 같은 거 아주 좋습니다. 우리 제자들은 이렇게 사안포섭은 거의 뭐 예술적으로 잘하고 있어요. 다음. 부관. 이 사건 허가의 법적 성질부터 들어가고 있어요. 조문을 해석한 거 아주 좋네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유효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따라서 강화상 예외적 승인이다. 재량인지. 재량인지도 조문으로. 그렇죠. 자꾸 조문을 이렇게 쓰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아주 좋습니다. 허가 기간. 사실 설문 2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간단하게 언급해 주는 걸로 끝낸 겁니다. 위법성 여부, 성립상, 내용상. 아주 좋아요. 전형적인 내용이죠. 잘 썼습니다. 자, 부당결부가 필요한 원칙 전형적으로 쓰는 거죠. 내용상 아주 없다. 이렇게 갔네요. 이 사건 허가 기간. 여기는 허가 기간으로 잘 썼네요. 법령에 법문 규정이 없더라도 재량 행위므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부관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내용상 한계에서는 법사 일목 명의죠. 특별히 법령 위반은 없고 사실 원인은 없고 법사 일목. 재량 수거 목적에 반하는지는 사실 얘는 부당결부하고 연결되죠.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실질적 관련성 중에서 목적적 관련성과 연결돼요, 사실은. 법사일목, 명의. 명확성, 이, 이행 가능성도 있고, 다만, 일반 원칙과 관련해서 부당결부와 비례 원칙을 검토한다. 이렇게 딱 가면 되죠. 나머지로도 사안포습을 간단히 해주면 더 좋은 답안지가 되겠습니다. 자, 기억하시고. 미리 준비가 안 됐으면 그렇게 못 써요. 허가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위법한지, 자, 판례에 맞게 쓰고 있습니다. 아주 사안 표속도 잘하고 있어요. 뭐 나머지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고,
답안지가 대체로 다 좋네요. 그 전에 시험 봤던 주제다 보니까 다들 잘 썼습니다. 이렇게 판례 정확하게. 특별히 권익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지만 연장 또는 갱신 이런 경우에는 기존에 허가자의 지위가 있었잖아요. 따라서 갱신 허가를 거부할 때 사실은 이제 여기는 갱신 신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국 기존에 어떤 영업자의 지위가 있었던 자이기 때문에 이런 자는 수익적 처분에 대해서 신청을 하는데 이전에 그런 수익적 영업자의 지위를 전혀 갖지 못하고 신청을 한 자에 대한 거부처분과 기존에 그런 영업을 하던 자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좀 다르게 취급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 내용을 써주면 되겠다. 잘했습니다. 자, 지금 대체로 다잘 썼어요. 지금 보니까 조문 활용 같은 거 상당히 잘하고 있네요. 조문 활용 같은 것도 잘하고 있는데, 우리 방금 봤던 문제 중에서는요, 부관에 대해서 요즘은 조금씩 더 어렵게 물어보고 있어요. 특히 예외적 승인에 대해서, 예외적 승인에 관한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조문을 좀 도외시한 답안지들이 채점하다 보니까 좀 있던데, 조문도 써주고 또는 개념의 키워드도 같이 써주세요. 개념 키워드는 자들 잘 쓰는 것 같은데 조문을 좀 도외시하는 답안지들이 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시고 두 번째 허가 조건의 기한과 관련해서 관련된 판례를 써주면서 실익을 정확히 기억하세요. 사회 성질상 부당이 짧은 경우에 허가 조건의 기한으로 보는데 행정처에 명시적 의사가 없었을 때 추단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따라서 이 판례의 논거에 따라서 써주되 특히나 우리 판례는 허가 조건의 기한이고 플러스 기간이 만료 전에 신청을 하면 뭐가 된다고 했어요? 이러면 갱신 신청이죠. 갱신 신청에 대해서는 판례는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조건의 개정을 고려해서 허가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정이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니다. 특별한 사실은요. 지금 우리가 이미 앞에서 시험 봤던 것처럼 레미콘 사건하고 쌍두마차를 이루고 있는 게 카지노 사건이에요. 카지노에 기한이 붙은 사안이죠. 근데 나중에 갱신 신청을 했어요. 갱신 신청을 했다 함은 여기서 나오는 사회 성질상 부당이 짧았고 만료 전에 신청도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요. 판례가 특별한 사정을 인정합니다. 뭐냐면 호텔 카지노였는데 인근에 주택가가 생겼어요. 따라서 주택가 있다고 무조건 안 해주면 안 되고 이익형량을 하는 거예요. 이익형량을 해보니까 인근의 주택가의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사정이 중요한 공익적 사정이 갱신을 거부하는 상대방의 불이익을 정당할 정도로 훨씬 컸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거부가 나온 거부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판례가 있어요. 좀 억울한 측면이 있죠. 나중에 손실보상이나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겁니다. 아무튼 갱신 신청일 때 조건의 개정을 고려해서 허가를 해줘야지만 단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에요. 중대한 공익적 사정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으로 중대한 공익적 사정. 이게 이제 나중에 사정 변경이죠. 사실상태, 법률상태가 변경돼서 중대한 공익적 사정이 있다면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이익형량을 해주는 겁니다. 허가를 거부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과 또는 침해되는 사익을 이익형량에서 전자가 훨씬 크다면 그러면 거부는 정당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손실보상 이런 것들이 문제될 수 있죠. 자, 이런 고득점 포인트를 정확히 잡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